일본에 가보게 되는 것은 동해의 대표적인 명승들 중에 하나인 칠보산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칠보산에 가기 위해 평양 오랑행 종기항로 료객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평양에서 고속도로를 따라 칠보산까지 가자면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 비행기를 타고 종기항로를 이용하면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평양항공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 예정 시간보다 훨씬 앞당겨 출발하였다. 그것은 지난 강원도 탐방 비행길에서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가 훌륭히 일떠섰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그 멋진 항공역사를 꼭 화면에 담고 싶어 서둘러 길을 떠나게 되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예견성 있게 먼저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우리는 칠보산 비행길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 훌륭한 항공역사를 보다 진지하게 소개하고 싶어 이곳 일근부터 만나보기로 하였다. 해당 실무일꾼을 찾아 이곳에 대한 안내와 함께 다음번 오랑행 종기 항로의 시간표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여러 사람들의 안내를 받으며 이곳 부역장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나라 국내 종기 항로에는 삼지연, 오랑, 선도 국내 종기 항로가 있습니다. 오랑 종기항로는 최근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은 조건에서 한 주에 두 번, 선도 종기 항로는 한 주에 한 번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랑 종기항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4일 후에 화요일 날 오랑 종기항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일 후에야 오랑행 비행기 편이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용하려는 평양 오랑행 비행기 시간까지 남아있는 5시간 동안에 이곳을 어느 정도 촬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게 하였다. 항공역사에 대해 묻는 우리에게 부역장은 지금 이곳은 역사 2층인데 여행하는 선임들의 수속을 진행하는 수속홀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역사는 모두 3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도착홀이고 2층은 수속홀, 3층은 봉사망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여기는 역사의 1층인 도착홀이다. 지금 이것은 이제 도착할 여객들을 마중 나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예, 여기 3층에는 기본 이제 아시아 요리 전문 식당에 보다시피 그다음에 저기 가면 유럽 요리 식당 이렇게 두 개 부류로 이제 갈라져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여기부터 어상점 신발 상점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이 시설 다 있고 이제 최근에 보면 점점 날이 감에 따라서 이제 손님들이 많이 여기 온단 말입니다. 이제 항공역사가 이제 새로 개건되면서 여기에서 여객들이 이용하면서 이제 여기 잘 소문이 나겠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면 깜짝 놀랍니다. 여기 와서 부역장은 우리에게 세계 각국의 요리들을 다 봉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3층 봉사망이라고 하면서 여기 봉사기지에 대한 손님들의 반향이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고 긍지 넘쳐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한국 역사에 대한 손님들의 소감부터 들어보기로 하였다. I think the airport restaurant is superb. I really enjoyed my lunch. I ate every bit, including the lemon wedge. Loved every bit. I think the design of the building and the finishes of the building, it's superb. It's also clean and new, and it's really efficient and lovely. The design is beautiful. It's very modern and very interesting to see the shop around, also the outside and inside. All the airport was
really nice. This one is one of the most nice I ever been. Oh, okay. I found it's a small airport, but very nice and clean. And all the stores here are very neatly arranged. Very easy to find items. I bought some dessert, candy, and dessert. I tasted one other, and it was so delicious. I have to buy more.오늘날 우리의 항공융업 봉사활동에서는 상업과 급양, 정보, 의료, 항공 및 교통운수 부문의 모든 봉사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게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20세기 초엽에 3,500여 명의 요객을 나른 것으로부터 민영 항공사업이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전해져 오고 있다. 그러다가 20세기 말에 와서는 한 해에만도 10억 7천만 명의 요객을 날랐으며 당시 민영 항공에 리용된 비행장의 수만 해도 3만 6천여 개에 달했다고 한다. 오늘날 각 나라 각 지역의 수많은 비행장들에서는 여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주는 것과 함께 영업봉사활동을 통해서 자기 나라의 특색을 과시하기 위한 대로 지향해 나가고 있다고 한다. 외국사님들이 와도, 네. 외국사님들이 와도 인삼은 우리네 이거 우리 여자들의 살결을 따라서 항공영업봉사활동은 그 나라의 문명과 발전을 엿보게 하며 중요한 봉사 지점으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혜택이 너무 많습니다. 품질이 좋고 그다음에 상품이 다양하고 그래서 이거 외국인들도 오면서 말하기를 겁시고 우리나라 거나 계속 물어본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거 좋다고 좀 싸갑니다. 오류 항공의 JS156 항로 유기기로 도착하신 손님들은 일본 선진벨 뒤에서 선짐을 찾아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민영항공이 조직되게 된 것은 전후복구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1955년 9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진행되어 오던 민영항공 사업은 197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는데 당시로서는 이곳에 자그마한 항공역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972년 1월 30일 일요일에 휴식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보이 시료님께서 순환 비행장을 찾아오셨습니다. 비행장을 찾아주신 오보이 시료님께서는 이제 여기에 항공역을 큼직하게 잘 지어야겠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소개될 항공역의 이름을 평양 항공역이라고 부를 때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민영 항공의 역사는 오래지 않다. 나라의 항공운수 발전에 새겨져 있는 절세 위인들의 역사는 뜨겁다. Good morning. Your passport, please. 평양 항공 역사는 나라의 관문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얼굴이라고 하시면서 항공운수 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그 뜻을 정리받들어 역사 개건 사업을 친히 발기하시고 150여 건의 형성도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면서 여러 차례나 건설 현장에 나오시어 일꾼들의 심장 속에 민족의 녹슬 심어주시고 세계적인 안목과 식견을 튀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원수님이시였다. 오늘날 평양 항공역은 그 어떤 임의의 봉사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는 훌륭한 영업 봉사 기지로 많은 사람들의 찬탄을 자아내고 있다. 우리는 평양 항공역의 모습을 통하여
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높이에서 누리게 하시려는 경외하는 원수님의 깊으신 의도를 다시금 절감하며 안정지대 봉사망으로 들어갔다. 이곳은 모든 출국 수속을 마친 료객들과 입국 수속을 앞둔 료객들이 즐겨 이용한다는 일명 안전지대라고 부르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끈 것은 민족 요리 식당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 민족 요리 식당에서는 어떤 음식들을 기본으로 합니까? 우리 식당에서는 우리 민족이 거래한 음식들인 순설로, 상해버섯, 숯불구이, 대동강 숭어국, 넙두수즘을 비롯한 여러 가지 민족 요리들을 전문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항공역을 찾는 많은 손님들은 비행기를 타기에 앞서 우리 식당에 와서 꼭 반드시 찾고 가곤 하는 음식이 바로 상해버섯 숯불구이입니다. 모든 꾸밈새와 요리들이 민족의 향취 넘쳐나는 것으로 하여 수많은 해외 동포들과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다는 우리의 민족 요리 식당. 우리 민족 음식들 중에 인기 음식의 하나가 송이버섯 숯불구이라는 말은 우리의 호기심을 끌었다.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는 신설로의 특징은 송이버섯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신설로와 끓을 때 나는 그 송이버섯의 향기가 손님들의 입맛을 훅 돋궈주는데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한번 맡아보시겠습니까? 예. 이 향기가 송이버섯 향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송이버섯 향기가 막 풍겨오지 않습니까? 예. 때문에 우리 식당에 오시는 손님들은 성이버섯이 들어간 신설로를 꽉 찾고 난답니다. 봉사원은 손님들이 성이버섯 숯불구이를 많이 찾는 이유가 그 향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인기 음식 성이버섯 숯불구이를 화면에 담아보기로 하였다. 성이버섯 숯불구이의 요리 방법은 간단하다. 송이버섯과 숯만 있으면 가정에서 농이할 수 있는 요리라고 이곳 주방장이 이야기하였다. 근데 왜 이걸 송이버섯 깎아서 합니까? 버섯 자체가 클 때는 점액질이 생기는 거야. 점액질이 붙어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라면서는 소나무 잎이 이렇게 쭉 깔리잖아요. 예, 예. 높은 데서 나오는데 높은 데서 나오면 여기 이물이 많이 붙는단 말입니다. 예, 예. 오물, 그다음에 돌조각 이런 게 쭉 붙는데 그걸 없애 씹을 때 돌 씹으면 꽤나 불쾌하잖아요. 예, 예. 그걸 없애자니까 깎아서 그다음에 한다 말입니다. 근데 아마 등산에 나가서 채집할 때는 깎아서 해도 좋고 그냥 그대로 해도 좋다. 근데 그대로 하는 경우는 깨끗한 고리로 닦아서 닦아서 지금 먹어요. 송이버섯을 잘 구워내자면 우선 송이버섯을 0.4 내지 0.5cm 되게 썰어야 한다. 천연 건강식품인 송이버섯은 다른 재배버섯과는 달리 자기 고유의 향기가 뚜렷한 것이 특징인데 그 향기를 보존하자면 빨리 구워내는 것이 이 요리의 비법이라고 주방장은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신설로에 송이버섯이 들어가는 것도 그것이 건강식품인데도 있지만 기본은 음식의 향기를 돋궈주기 위한 데 있다고 하였다. 순수한 향기. 이걸 넣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송이버섯은 자기 진짜로 하면 사람들이 야, 그 저 뭐 칠보산에 가서 소나무 밭에서 이걸 채취하잖아요. 채취했는데 채취했을 때 그 착 채취했을 때 그 소나무 향기, 송이버섯 향기가 독특합니다. 그 향기가 착 느껴지는 향기가 구운 다음에 여기 와서 쫙 구워놔도 수백 가지 요리를 해놔도 이 향기만은 딱 느껴진다. 주방장의 말대로 너루끼리하게 송이버섯이 구워지면서 향긋한 송이버섯 고유의 향기가 온 주방칸을 꽉 채웠다. 우리 기행자는 우스갯소리로 앞으로는 영상과 함께 향기도 수록하는 촬영기도 있어야겠다며 서로의 즐거움을 표시하였다.
송이버섯이 한창 익어갈 때 한쪽에서는 이렇게 철판에 자갈을 깔고 그것을 불에 달군다고 한다. 이 방법은 전통적으로 우리 선조들이 해오던 송이버섯 구이 방법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하였다. 눈맛, 고전맛 이걸 살리기 위해서 한번 손님들이 온도를 더 오래 가게 하기 위해서 돌 달군 것보다 쇠 달군 게 인사식습니다. 돌이 더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온도도 더 오래 보관하면서 손님들도 뜨끈한 맛을 오래 느끼게 하기 위해서 돌을 깔았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돌을 달고 그 위에다 송이버섯을 넣고 구워 먹곤 했는데 그 맛이 참 교맛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방장은 식당 요리도 요리지만 진짜 송이버섯 구이 맛은 칠보산에서 제 손으로 직접 따서 구워 먹는 맛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였다. 주방장의 이 말은 칠보산으로 가는 우리의 걸음이 날개를 달아주는 것만 같았다. 우리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칠보산으로 가게 된다. 생각지 않게 비행장에서 듣게 된 송이버섯에 대한 이야기를 안고 비행기에 오른 우리의 마음은 벌써 칠보산에 가 있었다. 평양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랑까지 가는데 한 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거기서 버스를 타고 칠보산까지 가는 시간은 2시간이라고 한다. 그러니 평양에서 떠나서 3시간이면 충분히 칠보산에 도착하게 된다. 명천지방은 예로부터 칠보산을 끼고 있는 자랑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명태라는 물고기 이름을 낳은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칠보산에 오르기에 앞서 명태라는 이름을 낳았다는 이 고장의 사실 여부부터 알아보기로 하였다. 명태는 그 태평양 북부 수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지만 명태를 잡아서 리용한 것은 우리 조상들이 처음입니다. 그것은 역사 기록에도 이 명천 지방에 있는 태시성을 가진 사람이 처음으로 명태를 잡았다 해서 명태의 이름을 명천 지방의 명자를 따고 태시성이라는 그 태자를 따서 명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사실과 우리 주변 나라들에서도 명태를 다 우리 이름을 따서 부르는 이런 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 명태에는 오랜 옛날부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선조들은 이 꽁꽁은 명태는 덩태라고 했고 말리운 것은 권태, 낚시로 잡은 것은 저태, 예, 구물로 잡은 것은 망태라고 불렀습니다. 예, 이 밖에도 애기태, 막물태 등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저기 남쪽 지방의 사람들은 이 명태를 가리켜 북쪽에서만 나오는 물고기라는 뜻에서 북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것만 넣고 봐도 이 명태가 이 동해의 특산물일 뿐만 아니라 함경북도 일대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물고기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명태와 관련해서 이런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칠보산 우구의 어느 한 마을에 대서방이라고 불리우는 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늦게야 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원인 모르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으로 하여 대시 주인 내외의 근심은 나를 따라 도에만 갔다.
그때 그 마을 지주집의 모승꾼 청각이 칠보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진귀한 약재인 산삼을 캐가지고 돌아와 대서방의 집에 주었다. 모승꾼 청각이 가져다 준 산삼을 먹고 대서방의 아들은 병을 털고 일어나게 됐고 대서방의 집에선 또다시 웃음꽃이 피어났다. 이 사실을 안 지주놈은 모승꾼 청각에게 산삼을 가져다 바치지 않았다고 인내를 안기게 되었고 그 오열로 하여 모승꾼 청각은 시름시름 앓던 끝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용안 의원이 하는 말이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 99가지를 먹여야 모승꾼 청각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물고기 잡이를 전문하지 않는 농부였지만 태소방은 모승꾼 청각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날바다를 헤치며 갖가지 해산물들을 잡았다고 한다. 오랜 고생 끝에 98가지의 물고기를 잡아먹였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은 이름 모를 물고기였다고 한다. 그래서 온 마을이 달라붙어 이름을 지었는데 명천의 대서방이 잡은 물고기라고 해서 명태라고 지었다고 한다. 대서방이 잡은 99번째 물고기인 명태를 먹고 모승꾼 청각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는 것이 바로 명태와 관련된 전설이다. 역사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저선봉건 왕조 시기 15세기까지만 하여도 이름 없는 물고기는 묵지 말아야 한다는 그러한 미신적인 관념으로부터 명태를 묵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저선봉건 왕조 후기에 명태라는 이름이 나오면서부터 그것이 논리 통용되면서부터 명태잡이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명천 지방의 태시성을 가진 사람에 의해 명태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천 땅에 정말로 태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가보기로 합시다. 칠보산을 끼고 있는 이 명천 땅으로 탐방 기행길을 떠나면서 우리는 줄곧 이 지방에 태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것은 태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경우 명태의 이름이 이 고장에서 나왔다는 옛 이야기가 허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었다. 이곳은 칠보산 입구에 있는 독포리의 어느 한 마을이다. 이 마을이 예로부터 태씨 마을로 불리웠다는 것이 독포리 사무장의 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장을 앞세우고 이른 아침부터 이 마을을 찾았다. 여기서 우리는 마을의 좌상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고장에서 나서자란 태시 노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 독포 일반구에 그때 집이 몇 가구가 있었댔어? 한 50 가구 됐지? 한 50호. 50 가구에서 한 30 가구야 돼가지 뭐. 아니지, 그 타성이 있었다는 게 아, 동계하고 동계하고 체계 있고 그러면 그다음 김가 하나 있고 중자주머리 그런 다 돼가지. 그저 한 60%야 대가지. 전라북도 남원에서 대가 형제가 둘이 정배살이 왔단 말입니다. 여기래 그중 한 명의 이름은 맹이입니다. 맹이 대맹이라는 사람이 와서 정착장과 청드렁 밑에 여기 저기 어디서 정착해서 씨를 퍼쳤죠. 아마
물고기 장사를 여기서 한 것에 생활이 구차하기 때문에 저 상고민에 가서 고기를 가져다가 또 팔고 해. 그렇게 생활을 생계를 유지했다만 그 과정에 이제처럼 그런 희귀한 물고기를 잡아서 지 얼굴을 똑똑하게 그렇지. 지 얼굴을 내야 되니까 이게 태가가 잡혔더니 밀태다. 이렇게 해서 밀태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거야 금지지 뭐. 이 마을 대시로인들은 자기의 조상들이 명태라는 이름을 나온 데 대한 한없는 긍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시로인들은 한결같이 이 명천 땅은 명태도 명태지만 기본은 칠보산 송이보솥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지대상 명천에 이 송이 산지지요 이게. 명천 송이 산지지요. 제일 명천국이 제일 빨리 난 게 6월 20일부터 송이다. 6월 20일부터 송이 나왔단 말이야. 올송이란 말이죠. 제가. 올송이가. 그래서 언제 가냐면 7월 말일까지 나오고 그 다음 송이가 그래서 딱 끊는단 말이야. 딱 끊고 8월 15일 지나야 송이가 또 누송이가 시작된단 말이야. 누송이가 시작돼서 어떤 때는 그 초가을, 초겨울에 눈이 올 때에도 송이가 그냥 올리민단 말이야. 그런 해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어떻게 돼 그렇게 되는지 나는 그 과학적으로 모르겠는데 저건 눈이 온 다음에도 송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캐는 게 이거. 송이버섯은 정말 듣기 힘듭니다. 송이 딸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행방구식으로 계속 이게 그다 뭐 방귀께서 어떻게 됐던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성인이 잘 뜨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킬로 이상씩 뜻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마 올라가서 대비할 것 같습니다. 아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나름이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면 명천 땅에 대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칠보산 송이보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기행족 모두의 흥미를 더욱 자아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송이보솥은 다른 보솥과 달리 나오는 곳이 제한되어 있는 희귀한 보솥이기 때문에 그걸 찾기가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은근히 위협적인 암시를 했기 때문이다. 원래 송이라는 말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보솥이라는 의미에서 설송자에 보솥 이자를 써서 송이라고 한다. 그런데 송이를 그냥 송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보솥이라는 단어를 덧붙이는 것은 우리말에 문송이, 꽃송이처럼 비슷한 말이 많은 것으로 해서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 송이보솥이라고 한다는 것이 바로 학자들의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에서 송이보솥 분포 산지들을 놓고 보면 양도, 묘양산, 금강산, 부룡, 칠보산 등 전국 각지에서 송이보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칠보산 송이보솥을 딱 일러주고 있는가? 그래서 송이보솥이 잘 자라자면 온도, 습도, 바람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동해안 지구에 있고 해발도가 높고 그리고 울창한 수림지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직질 함량이 높은 이 송이보솥이 자라는데 가장 그 적합한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칠보산 지구에서 나오는 송이보솥은 품질이 좋은 송이보솥으로 되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이보솥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생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송이보솥 산지 칠보산. 지금이 바로 8월 말 송이 계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송이보솥을 따러 칠보산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송이보솥을 따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와 함께 송이보솥의 생태적 조건을 알기 위해서 칠보산으로 들어갔다. 칠보산은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의 세 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산과 바다의 뛰어난 풍치를 한 품에 아는 것으로 하여 예로부터 한북금강으로 불리워온 것이 바로 칠보산이다. 세
세월의 풍류 속에 자기 일만 경치를 속절없이 묻혀버리고 있었던 진보산. 용산도 갖고 오야 제 모습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보이 장군님께서 생전에 무려 7차례나 찾아오신 매우 뜻깊은 곳이다. 언제나 우리 조국 산천을 한가슴에 안고 사신 우리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에 의해서 오늘날 진보산은 인민의 명성지로 세계적인 명산으로 그 이름 빛을 뿌리고 있다고 이곳 사람들은 저저마다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진보산에 들어서서 우리가 처음으로 본 것은 승선대에서 내려다본 내칠보의 황홀한 경치였다. 동이 크면 동어리가 된다는 말이 있다. 실보산의 경치에 반하여 입을 다물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곳 강사는 실보산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그것은 첫째로 실보산이 일곱 가지의 보물을 다 합친 것처럼 귀하고 아름답다는 의미로 부른 것이고, 둘째로는 칠보단장을 한 새색시처럼 아름답다는 의미에서 칠보산으로 부른다는 것이었다. 들어봐도 바라봐도 황홀한 칠보산 경치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놓지 않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칠보산에 온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였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정말 그 수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이 칠보산 경치를 보고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건 이 경치가 자연 경치 그대로 맞는가, 이거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고, 이렇게 다 의심해할 정도로 정말 그 자연 경치의 독특함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미국인이 우리 칠보산 돌아보고 그 남긴 사실을 제가 좀 이야기한다면, 내경대 명소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 버살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살바위 목 부분과 그 몸 부분이 이렇게 45도 경사로, 또 목 부분은 얼마나 가늘게 붙어 있는지 정말 그 바위를 보고 외국인이 하는 소리가, 저 바위가 어떻게 하루 이틀 수십 년 세월도 아니고 저렇게 오랜 세월 수천 년 세월 저렇게 붙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주 그 정말 기묘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승선대에서 또 얼마나 많은 경치들이 보이니까 그 모든 경치를 다 돌아보면서 정말 자기가 사는 나라, 또 자기도 세계 각국을 다 돌아다녔지만 그런 나라들의 이런 경치가 없었다는 거, 이 조선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최상 최대 경치라고 우리 조국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날 칠보산으로는 한 해에만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언제 와봐도 매번 새롭게 느껴지는 칠보산의 경치는 너무도 아름다워 어디 가도 잊지 못할 것 같다는 것이 여기를 찾은 많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이다. 봄에도 와보고 가을도 와보고 여름에도 와보고 겨울에도 와보는데 겨울 경치가 제일 좋습니다. 예로부터 명승들과 명산들은 명인들의 식구로 그 이름 더욱 유명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수많은 명산들의 글을 남긴 박낭시인 김삿갓도 칠보산의 경치를 노래할 만한 글귀를 정내 찾지 못해서 시 한 수 짓지 못하고 하루 종일 경치 구경만 하다가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오늘도 전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칠보산이다.
이거 칠보산이 그 우리나라 손님들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특히 유럽,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지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한결같이 터치는 소리가 뭐인가? 이런 아름다운 명산에 대해서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이 협객 하나하나 길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참관 도로가 들어간 데 대해서 대단히 경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이 칠보산을 인민의 명산, 세계 명산으로 빛내어 주시려고 생전에 일곱 차례나 칠보산을 현지 지도하신 우리 장군님이 그 숭고한 로고에 대해서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곤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이 칠보산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우리 매개 탐숙로, 매개 명수증지들이 명소의 이름까지도 다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 주시면서 앞으로 이 칠보산 관광을 세계적인 관광으로 발전시킬 때 대한 이런 희양찬란한 이런 앞뒤를 밝혀 주셨습니다. 이 보섯을 따보자고 바구니까지 옆구리에 끼고 칠보산에 올랐던 우리의 걸음은 자연히 내 칠보의 경치를 한눈에 다 본다는 내경대로 향하게 되었다. 송이 보섯을 한 광줄이 담는 것보다 먼저 칠보산 경치부터 한눈에 다 담아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심정이었다. 내경대로 오르면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짐을 이고 먼 길을 떠난 애기 어머니 바위였다. 애기 어머니가 인 저 짐이 혹시 송이버섯 보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올라 절로 웃음이 나는 바위였다. 칠보의 희귀한 바위들에 대한 경탄 속에서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바로 이 소나무의 묘한 모습이었다. 칠보산의 소나무까지도 바위들이 뒤질세라 공작새의 신통한 모습을 펼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다. 여기는 칠보산 내칠보의 경치가 한눈에 다 바라보이는 내경대이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길 데 없는 내 나라의 명산 칠보산. 그 절경을 숨가쁘게 느껴보며 우리는 이토록 아름답고 기묘한 칠보산이기에 그곳에서 나오는 송이버섯 또한 그토록 남다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가슴 부풀어 올랐다. 우리 칠보산에는 우리나라 명산이 다 그러하지만은 기암괴석과 절벽이 많은 것에서 아마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칠보산에는 이름을 가진 기암괴석과 절벽만도 21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암괴석과 절벽에 깃든 전설만도 4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고른 골마다 말입니다. 고른 골마다 이 송이버섯이 유명해서인지 저기 천불봉도 그렇고 송이버섯 바위도 그렇고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저 가마바위 절벽들이 그저 송이버섯이 방금 돌아나는 것처럼 우쭐쭐 이렇게 버섯 모양을 행사한 이런 바위들이 많은 것에서 더욱더 유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칠보산에 송이버섯 바위가 있다는 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송이버섯 바위를 본다니 지난 개성에서의 탐방 기행길에서 보았던 인삼바위 생각이 저도 모르게 떠올랐다. 저
저기 산후 뾰족봉 후에 하늘 높이서 사 있는 바위를 보십시오. 일산 바위입니다. 해줘. 보이죠? 바위 뼈가 조각 보여줘. 여기 바위 위에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개성의 토백이인 김현우 로인과 함께 간구하게 찾아보았던 인삼바위는 개성 땅이 명실공히 인삼의 적지, 인삼의 산지라는 것을 확언할 수 있게 하였다. 참으로 기이한 인연처럼 느껴지는 송이버섯 바위여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격정이 솟구쳐 올랐다. 이 출보산에 송이버섯 바위가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란 것은 이 네 출보의 바위들을 자세히 보면 모두 버섯 천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버섯을 따기 위해 여기로 올라온 우리들의 마음이 앞선 데도 있지만 정말 보면 볼수록 참으로 신기하기 그지없습니다. 부두바위에서 난탕의 상투를 자세히 보면 신통이 송이 버섯이 돋아난 것처럼 보인다. 또한 배바위의 배사공의 모습도 가까이 보느라면 송이 버섯 모양이다. 또 귀신의 홀력이라도 한듯 여기저기에 칠보산이 명실공히 송이버섯 산지임을 증명하려는 듯 송이버섯 모양의 바위들이 자기의 자태를 나타냈다. 이 정도로 송이버섯 모양의 바위가 많을진데 칠보산에서 송이버섯을 따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길 것이라는 자신심이 우리의 마음을 틀어잡았다. 승선대에서 조금 내려오느라면 우리나라 발해식이 대표적 유적의 하나인 거의 1200년의 역사를 가진 개심사가 있다. 개심사의 중심 건물인 대웅전은 조선 봉건 왕조 시기 마지막 보수를 진행했는데 그때의 단총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현재 300여 년 동안 원상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언제나 우리 민족 유산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이대한 장군님께서는 이곳에 여러 차례나 찾아오시어 우리 선조들의 슬기와 지혜가 깃들어 있는 이 건물을 원상 그대로 잘 보존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었다. 개심사는 대웅전과 함께 산신각과 관응전을 비롯해서 총 다섯 개의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개심사는 오늘 칠보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중요한 관광 지점으로 되고 있다. 이곳 강산은 우리에게 여기 칠보산 개심사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하면서도 재미있는 비밀이 대웅전 안에 숨겨져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밀을 파헤쳐보기로 하였다. 비밀을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자절구이다.
사자절구의 비밀은 이 절간에서 살던 옛 준들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강사의 말에 의하면 오늘날 이것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한껏 웃음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부처의 제단 밑에 있는 비밀실이다. 우리가 파헤쳐본 사자절구의 비밀은 그곳 개심사 중에 간절한 부탁도 있고 또 현지에서 강사의 말을 직접 들어야 그 웃음의 진미를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편집 시 우리는 더 이상 전개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곳 강사는 우리에게 이 모든 비밀을 나온 것이 다 칠보산 송이버섯 때문이라고 자랑스레 이야기하였다. 당시 살생을 금한다는 이곳 중들은 개심사 주변에서 나오는 많은 송이버섯을 중요한 고기 대용품으로 이용해왔다고 한다. 이런 중들의 식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송이버섯의 혜택으로 오늘날 웃음 속에 전해지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사철 푸른 억센 소나무의 뿌리에서 생존해서 그런지 송이버섯은 예로부터 중요한 보약재로 건강식품으로 주로 남성들의 애용식품으로 많이 이용해왔다. 송이버섯의 약효성과 맛에 대해서는 많은 역사책들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선 봉건 왕조 시기 유명한 의학자였던 호준이 쓴 동의보감에는 송이버섯이 독이 없고 맛이 달고 향기로운 솔냄새가 나며 나무버섯 가운데서 약효가 제일이라고 쓰여져 있다. 송이버섯은 옛 문인들 속에서도 많은 시적 흥분을 자아냈는데 15세기에 활약한 대표적 시인인 김시숙은 후세에 이런 시구절을 남기었다. 고운 몸 아직도 송화 향기 띠고 짜게 볶아내니 색과 맛이 아름답고 이빨이 시원하다. 음력 8월이면 중들은 양념장과 밀가루를 가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성의를 캐서 구워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천하일미여서 이 산사람들도 모두 중들이 하던 방식 그대로 성의버섯을 해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개심사에 있는 중과 함께 옛날 중들이 해먹던 방식 그대로 성의버섯구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성의버섯을 십자로 가른 다음 그 안에 밀가루를 섞은 양념장을 넣고 이렇게 정의로 감쌉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진흙을 바릅니다. 예, 그것들을 땅 위에 넣고 그 위에 장작을 쌓아 불을 지피면 아주 맛있는 성의버섯 구이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산불이 나지 않게 방화기제까지 절간에서 가져다 놓고 옛사람들이 해먹은 방식 그대로 송이버섯 구이를 하였다. 그런데 명승지관리소 지배인이 하는 말이 그런 구이보다 송이버섯의 갓을 가지고 하는 갓구이가 더 맛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송이버섯 구이를 보여주었다. 양반들이 이거 사천경계를 구경하면서 해먹었다는데 우리 지금 그 방법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송이 갓을 지금 잘라서 저기다 소금을 두르고 또 저쪽에서 지금 한쪽에서 불판을 설치하는데 이제 불판 위에 소금을 두른 저 송이 갓을 올려놓고 불을 떼면 거기에 진한 향기가 풍기는 송이 물이 흐른다. 그걸 이제 술 한 잔 부쳐 해서 쫙 들이 마시면 그래서 온몸에 천하 그 진미를 얻는 이런 감정이 그 우리 선조들은 이 갓불구이를 이런 철판이 아니라 돌을 달고서 했는데 시간상 빨리 굽기 위해서 철판으로 한다고 지배인은 이야기하였다.
비손자들이 창조한 송이버섯 갓불구이는 가운데 간단하고 맛도 좋아 오늘날 이 지방 사람들은 송이버섯을 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먹는다고 한다. 지배인의 말대로 갓이 구워지자 노란 물이 우러나왔다. 요물을 맛으셔. 물만 따가워서 어거 물을 아주 이따는 건 물이 안 생긴다. 아 이제 나오지. 아따라. 저런 것도 찍어야 돼. 또. 이따는 것도 찍어야 돼. 처음에 시작했던 옛 중들이 하던 송이버섯 구이는 시간이 좀 걸리므로 그동안 우리는 지배인이 펼쳐놓은 송이버섯 갓불구이부터 먹어보기로 하였다. 요거 불이 나온 거다. 요거. 주먹이다. 향기가 정말 독특합니다. 꼭 닭고기 맛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게 맛 같기도 하고 참 맛있습니다. 이제 물 노란 물 나온 거, 그거 마실 때 고침이라는 거는 완전히 기가 차지면. 이제 한번 이거 이제 잡쌌으니까 저 이제 한번 잡숴봐라. 저 맛이 없어요. 송이버섯 구이가 다 되었다. 대승사중은 이 구이 방법이 송이버섯이 이 지방의 진흙을 감싸서 굽기 때문에 맛도 별맛이고 영양가도 높다고 은근히 자랑하였다. 송이 맛 송이와 양념이 이렇게 한 대 어울려서 그러는지 꼭 이렇게 닭고기를 양념에 찍어 먹는 듯한 그러한 감을 줍니다. 정말 향기도 독특하고 맛도 정말 독특합니다. 자, 촬영가 선생님 한번 머리 감으십니다. 내가 숫자 맞을까요? 갓 이거 내려가지고 이기 묘묘한 아름다운 절경 속에서 자라는 송이버섯이어서 그 향기 독특하고 그 맛 또한 이채로운 칠보산 송이버섯. 신선 노름에 덕기자로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 대칠보의 황홀경에 빠져 벌써 2시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이 칠보산이 송이버섯 산지임을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안 이상 오늘 이 바구니에 송이버섯을 한강줄이 따보려고 합니다.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고 천하 일미까지 봤으니 기어이 송이버섯을 따보고 싶은 것이 우리 기행자 모두의 불타오르는 욕망이었다. 그 어떤 신비로운 환경 속에서 그 어떤 모양으로 송이버섯이 자라고 있겠는지 끝없는 호기심은 우리의 걸음을 더욱 재촉했다. 잘 보이는 날은요, 성수가 나는 날에는 많이 캐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이버섯을 찾아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세골 따본 게 10kg 따봤단 말인데? 하루에. 어머! 어, 성이! 띄워. 해마다 성의를 많이 못 쓴다. 아무래도 예매하니까요. 세계 각지 어디든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깨끗한 바다를 제가 많이 못 봤지. 본 적이 없어요.